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담아봅니다. 그간 안녕하셨죠? 저도 며칠 동안 김장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담아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그래도 유리로라도 이렇게 햇빛을 받아 먹고, 이렇게 손끝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우주목도 이렇게 요즘에, 잠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쁘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서부터 봄까지 또 색상이 또 나름 나오고 있죠. 예쁩니다. 우리 에보니 창도 통통해가지고 이렇게 코끝이 라인이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귀염을 떨고 있죠. 렉스도 이렇게 예쁘게 원동자 좀 보세요. 요즘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제 오므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잠이 깨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쁘게 해주네요. 우리 오늘 이 석연화를 이게 10년 된 묵은 등인데 전부 손질해서 다시 이렇게 너무 꼬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심었답니다. 선물 받았어요. 혹시 김장하러 우리 형님네 갔다가 너무 커요. 이게 10년 정도 됐는데 묵은둥이죠. 이 석연화가 너무 얼굴이 크고 대품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기분 좋아요. 선물 받았어요. 이렇게 멋있게 제가 다 비비 꼬인 가지를 쳐서 이렇게 다 심어 놨답니다. 다시 이제 봄에 다시 한번 분갈이 하고 오늘도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하고 같이 살았던 잎꽂이가 이렇게 바글바글하답니다. 이 아이가 떨궈 가지고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이 가지를 이 아이를 다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놨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가지를 이렇게 놔두면 또 여기서 또 아이들이 또 나오죠. 굉장히 이쁩니다. 이거 이제 봄쯤 되면은 로제트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쁜 수영 잡힌 아이로 변하죠. 이거 보세요. 멋지지 않은가요? 이렇게 아가들이 얼굴이 따글따글. 아,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제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무거운 걸다 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얘를 다 이렇게 손질했답니다. 또 다글다글 이큰 대품 화분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엄청합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예쁘죠? 수지 맞았어요. 저 신났어요.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밑으로 이렇게 남편이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 페트병 아이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또 해놨답니다. 이거 보세요. 일동 차렷하고 이렇게 쫙줄서 있죠?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아가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얼굴도 보고 속삭이고 보람을 갖고 이렇게 예쁘게 또 키우고 있죠?
너무 멋집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캣트병을 이렇게 촥 일렬로 멋있게 여기다도 이렇게 달아줬어요. 남편이 보세요. 기둥에다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멋있게. 이게 공중 화분이잖아요. 밑으로 자리를 많이 공간 차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심어서 페트병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실리콘을 싸고 또, 저기, 물감 칠하고 바니쉬를 바르고 몽타카지, 여기 날카롭지 않게 여기 테두리를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놨어요. 멋있게. 예쁘죠? 그러면 여기 아이들이 얼굴 기스도 안 나고 좋아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몽딱하게 해놔가지고 너무 예쁘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핑크 프리티가 이렇게 수영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멋지죠? 멋있답니다. 예뻐요. 이거 보세요. 진짜 초록해도 너무 예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이쁩니다. 진짜로. 멋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유, 진짜 예쁘죠? 진짜. 이 화재가 이렇게 색깔이 빠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덜 빠졌어요. 예쁩니다. 숲시처럼 예쁘고 우리 베이비 핑거 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많이 이거 보세요. 꽃좀 보세요. 꽃대 올라오고 이 꽃대 여기도 꽃대 멋집니다. 우리 아가들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일렬로 탁 그냥 페트병을 갖다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달아놨어요. 못을 박아서 위에 아가들 위에 있고 밑으로 또 아가들이 이렇게 쫙 있죠. 이거 보세요. 멋있지 않은가요? 멋집니다. 우리 석연아 대품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하죠? 이런 대품 석연아 보셨나요? 멋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수영이 얼마나 크게 잡혔는지 엄청났어요. 오늘 다 이거 다듬느라고 시간을 많이 가졌답니다. 너무 깊었어요. 이거 보세요. 팬댄스가 이렇게 요즘에 아주 완전히 그냥 폭풍성장해가지고 너무 멋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밑으로 늘어지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알쌍탄처럼 이렇게 번식하고 있답니다. 멋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타요사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안녕.